안녕하세요, 재근입니다. 저희가 여기를 온 이유는요. 네. 저희가 평소에도 정말 한식을 좋아하는데요. 맞습니다. 저희의 친한 작곡가님이시죠. 네. 용감한 형제 작곡가님께서 K-POP으로 한식을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게 됐습니다. 네. 저희가 한식을 좋아하지만 외국인 분들에게 전해줄 기회를 뭐 마땅히 찾고 있지 못했는데 K-POP으로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한다니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. 이런 K-POP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 분들께서 한식을 좀 더 많이 좋아하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I love Korean food, 한식 화이팅! It's delicious! 뭐 이게 리멤버 이제 노래도 나오듯이 김치 볶음밥 난 너무 좋아, 된장찌개도 난 너무 좋아. 저희 제국의 아이들은 정말 한식을 네. 굉장히 좋아하죠. 네, 저희가 이렇게 딱 쉬는 시간이거나 그렇죠. 뭐 밥 먹는 식사 시간에도 항상 늘 한식만 그렇죠. 거의 찾거든요. 저는 네. 정말 이제 실화로 제가 4년 동안 이제 중2, 중3, 고1, 고2 아침밥을 김치찌개, 김치볶음밥 두 종류만 먹었어요.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. 제가 부모님께 항상 그것만 해달라고. 그거 안 먹는 날은 뭐 설렁탕에 깍두기 넣어서 먹고 한식 정말 좋아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렇죠. 뭐 밥을 먹을 때 두 그릇 이상 먹을 수 있는 게 막 설렁탕 같은 그렇죠. 국밥 종류로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는 항상 한식을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. 제가 인스턴트를 먹죠. 좋아하지만 네. 요즘 들어서 한식으로 바꾸고 있어요.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아 그럼요, 있는데,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, 시아씨. 어떤 구체적으로? 저는 불고기, 안 매운 불고기를 좋아해요. 아 진짜요? 불고기 약간 달콤한 맛이 네. 나면서 네. 뭔가 그 담백하고 그런 맛을 네.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불고기를 좋아합니다. 그것도 맛있지만은 이제 한국적으로 매운 맛을 찾으시는 또 고기 중에서? 있잖아요. 예. 그 제육볶음이라고 아 맞다 제육볶음 저희 정말 일주일에 몇 번을 먹는지 몰라요 제육볶음 정말 강추 그 시간 씨는 제육볶음에 깻잎하고 상추를 싸가지고 마늘 넣어가지고 그냥 된장하고 쌈장 찍어갖고 먹잖아요 그게 제대로 한국식이죠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안 매운 건 불고기 매운 건 제육볶음 맞아 아우 벌써 군침이 도는 입에서 전 특별하게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순두부찌개 외국분들이 이렇게 두부에 대한 그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, 순두부찌개가 맞아요. 굉장히 맛있어요 네네.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외국분들에게 순두부찌개 드시면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두부가 부드러워요 또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뜨거우니까 후 불어가지고 저 김치볶음밥은 이 세상 누구보다 잘합니다 정말이에요 4년 동안 먹었는데 뭐 못하면 이상한 거 아닐까요? 김치로는 뭐 웬만한 음식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좀 약간 요리에 소질이 별로 없는 편이어가지고 라면 김치라면 굉장히 잘 끓여요 라면 김치라면 뭐 굉장히 그런, 잘 끓이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끓일 자신 있습니다 그쵸 한식의 매력이라고 하면 네. 엄마가 그랬는데 맛있는 거는 다 몸에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. 한식은 다르다고 엄마가 얘기하셨어요 항상 네. 옛날부터 한식은 몸에 좋은 거고 다 천연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몸에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매력이지 않을까 한식 먹으면 또 다이어트가 돼요 그렇죠 뭐 특히나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음식을 만들 때 그 정성이 네.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뭐 일단 리멤버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 다 그쵸? 먹어봤으면 좋겠고요. 김치찌개, 네. 김치볶음밥, 네, 된장찌개, 불고기, 떡갈비 뭐 네. 굉장히 너무 많잖아요 한식이. 네. 그리고 뭐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김을 또 굉장히 좋아하신대요. 그럼 우리나라 또 하면 김밥 아니겠습니까? 그쵸. 네, 여러분들 저희 한국 오셔서 뭐 분식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. 어느 곳에 가든 한국 음식을 맛보신다면 잊을 그쵸. 수 없는 그런 추억과 맛을 Remember. 네, 맛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네. I love Korean food. 한식 화이팅! I love Korean food. 그리고 저희 리멤버도 여러분 많이 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식 최고. 최고. 김치 볶음밥.